사실 요즘 카페를 거의 안 봤는데, 오늘 방송을 하니까 또 오랜만에 들여다봤는데, 유재석 님이 하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나 봐요. 그 핑계고라는 채널인데, 뭐 유아차? 그 박보영님이 나온 거야. 박보영님이 이제 나왔는데 실효가 엄청 찍혔다 그래가지고 나도 사실 이거를 그 네이버 메인에서 봤어. 네이버 메인에 여기 있네. 박보영 유모차 유아차 자막 들어오고 싫어요 테러 행렬 시끌 테러 행렬이라고 표현하는 기자가 있고 유재석으로 치면 되나? 여기 있다. 내가 봤던 뉴스는 이거야. 국민 MC 유재석 유튜브에 실어요 쏟아졌다. 무슨 일일까? 근데 이걸 아까 박보영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스포츠 경향에는 싫어요 테러라고 이제 얘기하는 기자들이 있고 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헤드라인을 쓰느냐에 따라서 되게 다르다. 그 문제의 장면을 볼까요? 박보영. 네, 저 광수오빠랑 같은 아파트 살 때는 근데 댓글은 마치 무슨 댓글 알바가 존재하는 것 마냥 핑계고 채널 자체에 지금 비추 상태는 13만 명이 비추를 날렸는데 아, 정확한 게 아니야. 하긴 뭐 유튜브에서 좋아요, 싫어요 보는 그거 상태를 막아놨는데. 얘기하는 장면이 어딘지는 모르겠네. 어디라나? 영상이 길어가지고. 결론은 이제 그 유모차를 유아차라고 이렇게 자막 표기를 한 거지. 유모차, 유아차. 박보영님 나와가지고 이제 제가 유모차를 밀면은 조카들 데리고 에버랜드로 가는데 유모차를 밀면은 제 얼굴을 조카들이 안 볼더라. 그래서 유재석
이제 유모차를 밀면 이라고 이제 대본은 그냥 그런 일상 토크하는 그런 장면인데 이제 이상한 건 이제 사람들이 꼽힌 그 뭔가 좀 자극받은 포인트는 그거야. 이 채널에 세 명이 있어. 근데 이 채널에 이제 세 명이 있는데 유모차라고 얘기했는데 거기다가 이제 굳이 자막에다가 유아차라고 계속 이렇게 들리는 대로 자막을 단 게 아닌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잘못 말한 거를 이렇게 정정해 주는 자막도 아닐 뿐더러 저거 법안까지 발안했더라 성경등이라면서 사전적인 단어까지 이렇게 검색을 이제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아. 유모차에 대해서. 국어 사전에 이제 나와 있는 의미가 이제 유모차. 어린아이를 태워서 밀고 다니는 수레. 사전적인 의미. 근데 이제 모자가 이게 엄마 모자죠. 예? 모친 쓸 때 이제 모차. 그래서 이 유모차를 엄마들이 끌고 다닌다. 여자만 끌 것이다라고 생각한다는 게 이제 그 유아차로 바꿔야 된다. 이 유모차가 아니라 그냥 유아들. 예. 유아들이 타는 차가 바로 이제 유모차라고 하지 않고 유아차라고 해야 된다. 영상 11분 10초에 보면 된다고. 내 삶도 중요하다. 이거 실행에 옮겨서 이렇게. 이거는 어려운 일이야. 그래서 형님 그 카페에서도 일을 하고 하는 게 그거는 아예 그냥 제가 그 가족 구성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냥 33살에서 다행히 막 되게 제가 막 피식거리 막 이렇게 갑자기 목소리 그렇게 소심해져가지고 조카들 데리고 막 에버랜드도 막 가고 하는데도 그 제가 이제 약간 노하우도 생기긴 하는데 어떻게 그런 노하우 있어요? 제가 밀면 안 봐요. 유모차를 밀고 그러니까 이게 중심이 유모차로 되니까 아기를 먼저 보지 다 아기를 보지 아기 엄마까지는 잘 이상하다면 이상한 거고 예 그럼 내기가 잘못됐나? 유모차라고 하는데 왜 유모차라고 안 하지? 이런 거지. 그러니까 좀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바꾸려고 하는 이런 걸 바꾸려고 하는 목소리들이 좀 있나 봐. 편견이다 이거야. 편견을 바꿔야 된다 이거야. 언어의 힘이라는 게 크기 때문에 유모차에서 유아차로 바꿔야 되는 이유. 여성 중심의 육아를 내포한 유모차에서 유아가 타는 차라는 본래의 의미를 살린 유아차로 개정을 시켜야 된다.
그 미혼도 비혼이라고 바꿔야 된다. 어, 결혼을 할 예정이지만 아직 하지 않았음을 내포하는 미혼. 어, 이기 때문에 가치가 중립적인 비혼으로 개정해야 된다. 정확하게 쓰여야 된다. 사회가 이제 변화함에 따라서. 아니 씨발 근데 나 왜 이렇게 이거 보면서 아 좀 이런 양심 고백이 되나요? 나 왜 이렇게 스윗해지고 있지? 의미를 따지고 보면은 맞는 얘기 같아. 아니 나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올라가지? 이렇게 또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내가 이렇게 당도가 올라가고 있지? 예. 나 이렇게 스윗해지고 있지? 스스로 내가 의심해 봐야 되나? 내가 왜 이러지? 처음에 되게 기분 나빴어. 저 보면 약간 기분 나쁘다기보다는 왜 굳이 저렇게 할까? 들리는 대로 의미를 표현하면 될 텐데, 표기하면 될 텐데 저렇게 바꿔가지고 저런 것들이 논란이 될까? 어. 왜 이렇게 나 달달해졌지? 어. 그리고 저런 목소리를 바꾸려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아니 그래서 뭐 왜 또 왜 지랄 병인데 지 그냥 알아먹기만 하면 되는 단어일 뿐이잖아. 아니 시발 그냥 그런가 보다 안 되나. 근데 그런 게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는 것 같아. 어. 내가 뭐 방골기질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어 페며들었나 나도 나도 모르게 이제 뭐 페미들의 목소리일라나 이게 이제 어쩌면 뭐 성적 평등을 이제 외치는 그런 목소리. 그리고 저렇게 자막을 어 달았을 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기에는 뭔가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아까 이게 논란이다 해가지고 사실 뭐 네이버 메인 뉴스에 걸릴 정도로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이 유튜브 이제 유재석님이 진행하고 있는 대중을 선동하기 위해서는 언어를 혼란시켜라 저런 게 사상교정이야 형. 그러니까 들어봐봐.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그러니까 지금 이 채널 내에는 전혀 그런 기류가 흐르고 있지 않아. 그지? 이 채널 내에는 전혀 그런 기류가 흐르고 있지 않고 다 너무나도 그 꽃밭이야. 댓글이 꽃밭 그 자체야. 그지? 댓글이 좀 너무 꽃밭이잖아. 이거 유모차 유아차에 대한 그 이야기가 1도 없잖아. 그래서 내가 무슨 뭐 댓글 알바야 뭐야. 왜 이렇게 온도차가 다르지? 외부적으로 보는 시선은 이렇게 좀 뭔가 문제가 있고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억지 논란인가?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이게 이 기사를 먼저 접한 사람들이 뭐지? 해가지고 직접 검색해서 서치해서 이 채널에 들어가서 이 영상을 보게 됐을 때 586 스윗한 낭설은 나이 때문이었나? 댓글 조작하고 있는 거 맞음. 그러니까 들어봐봐. 그래서 이거를 보고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뭐지? 좀 궁금하면 서치해서 들어가서 볼 거 아니야 직접적으로. 또 이런 게 있다 그럼 외부적으로 이런 소식을 뭐 커뮤니티 사이트가 됐건 뭐가 됐건 접하게 되면 사실 검색 안 해볼 수가 없거든. 검색에 딱 들어가서 보는데 댓글이 너무 꽃밭이야. 그지? 댓글이 너무 꽃밭이야. 그래서 뭐야 이거 세상이 날 상대로 개꿀잼 몰카하나? 뭐지? 왜 이 온도차가 왜 이렇게 다르지? 이것과 이것이? 어 근데 내가 봤을 땐 저 이제 언어의 중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튼 이 언어가 가지고 있는 힘 아 진짜 못 참게 딸배는 진짜 뒤져라. 아 족같다 진짜. 맞냐? 존나 시끄럽다. 아 너무 개같이 시끄럽다 진짜. 아 아무튼 예 너무 시끄럽다.
여기 뭐 번화가도 아니고 씨발 어떻게 보면 신도시인데 소리 쳐돌았다 진짜. 아무튼 얘기가 좀 샜는데 그 시대적 요구에 따라서 이제 변화하고 있는 단어들 그리고 그 말이 맞지 유모차에서 유아차로 바꾸려고 하는 이유 이 유모차는 엄마만 미는 게 아니잖아. 엄마만 이 애를 태우는 게 아니잖아. 이건 여성 중심의 육아를 내포한 유모에서 유아가 타는 차라는 본래 의미를 살린 유아차로 개정한다. 어떻게 보면 좀 맞는 이야기처럼 보여. 그리고 이렇게 사실 이 채널에 직접 들어와서 보게 되면 온도차가 다른 이유는 저 목소리를 내는 것에 좀 영향을 받는 이제 영향이 간 사람들 그치 바뀌어야지 성평등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굳이 내가 팸이라고 또 꼭 단정짓진 않겠어. 근데 저 자막을 저렇게까지 계속 들리는 때는 유모라고 돼 있는데 유아차라고 이렇게 굳이 개정해갖고 계속 이렇게 바꿔갖고 굳이 이렇게 자막을 달아갖고 논란을 만든 저 편집자 뭔가 저 목소리를 바꾸기 위한 사람들은 같이 뭉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그래서 댓글이 꽃받친 이유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이 더 뭔가 화력 공세를 했을 것 같아. 더 뭔가 화력을 여기에 더 집중시킬 것 같아. 그렇지 않아? 삭제도 했겠지. 솔직히 삭제도 하겠지. 당연히 삭제하겠지. 당연히 삭제하겠지. 좋은 거 놔둬. 근데 대신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같이 싸워주려고 너는 삭제해. 우리는 도와줄게. 이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은 총 공세를 하지 않았을까? 이런 일이 있네? 이거 좀 도와줘야겠네? 그래서 저기다가 사실 저 채널을 자주 보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일이 있어? 안 되겠다. 가서 도와줘야겠다. 하고 들어가서 저런 댓글을 다는 거지. 저 논란이 아니라는 느낌을 주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댓글이 지금 거의 5,000개가 다 돼가는데 저런 것들만 남겨놓기 위해서 저 채널에서 이제 내부적으로 힘을 쓰고 있는 세력 그리고 그들을 도우려는 세력이 뭉쳐서 하나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온도차가 큰 이런 소식을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하는 사람들은 저 채널에 들어가면 그 온도차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지. 뭐야? 마치 되게 채널이 뭐 뭔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어떤 트러블이 있고 뭐가 있네 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 뭐야? 그런 거지. 예. 요약하려 그것밖에 안 되냐 이래난 미팅런드라. 티없이 맑은 아님 어서오세요. 라이프짱 코트성님 하이요 자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런 소식에 자극을 받고 아니 있는 그대로 하면 되지 왜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것들을 왜 바꿔야 돼? 바꿈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 유모차라는 그 단어 그 자체만으로
어떤 이게 성차별이다라고 느끼지 않는 사람들은 저게 불쾌하고 좀 기분 나쁠 수 있어. 왜냐면 내가 그동안 쓰던 것들이 잘못됐다라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은 맞지? 내가 지금 기존에 쓰던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나 다름없어.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거부반응을 일으키니까 아니 뭐가 잘못된 거야? 왜 들리는 그대로 자막을 넣지 않을 망정 왜 우리에게 강요한 듯하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딨어? 나도 유재석 좋아하는데 니네만 유재석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 나도 유재석 좋아하는데 왜 그러는 거야? 어? 아니, 들리는 대로 자막이나 똑바로 달 것이지 뭐 하는 거야? 라는 시선이 존재하는 게 이제 외부적인 시선이겠지만 저 자막을 단 사람에게 약간 무공훈장처럼 여겨라. 저 자막 단 사람 참 용감하다. 뭔가 의미 부여할 것 같기도 해. 저 목소리에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은 저런 행동 하나하나 때문에 이게 뭔가 사회적으로 이렇게 변화의 물결이다. 저 핑계고라는 채널에서 굳이 유아차라고 바꿔가지고 저렇게 계속 한다는 거는 어떤 변화의 물결이고 하나의 어떤 성평등 운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멋진 자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저런 이제 댓글 이제 공격받는 듯한 모양새가 보여지지 않게끔 우리가 가서 댓글 하나하나 이쁘게 달아서 도와주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린 아무 문제도 없어. 약간 이런 것처럼. 그럴 수 있지. 인권운동가처럼 이렇게 치켜세워줄 수도 있지. 야, 각지 참 그 각 분야에서 이렇게 성평등을 위해서 외치고 있는 우리의 요원들이 많구나. 방송계 작가들 중에서도 이런 요원들이 있구나. 약간 무슨 하일 하이드라처럼 이렇게 배치해가지고 각 분야에 이제 드러내진 않지만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 사상을 대놓고 드러내진 않지만 자기가 하는 분야에 있어서 이런 조그만 어떤 나의 그러니까 출연자들이 말하는 그대로 적으면 될 텐데 굳이 아 유모차는 잘못된 표현 이제 우리가 바꿔야 될 표현 이래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고쳐서 나가는 것이 성평등을 이루는 하나의 어떤 그 조각처럼 그런 일련의 과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다. 그죠? 그래서 이 그게 여초 사이트가 됐건 뭐가 됐건 근데 희한하게 나는 근데 그 의미가 그러니까 되게 나 처음에는 좀 뭔가 좀 거부 반응이 있었는데 이 자료에서는 되게 맞는 얘기 같아. 내 소신을 얘기하자면 유모차, 유아차 난 이건 내 소신으로 보면은 맞는 얘기 같아. 이거는 조금 바뀌어도 될 것 같아. 안 돼. 네 소신 내지 마. 아니 내가 어그로 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유아가 타는 차가 맞잖아. 그 유모차의 모자가 그 엄마 모자잖아. 근데 뜻은 옳은데 방식이 좀 비열한 것 같아. 나는 방식이 좀 비열하다. 뭐 여기서 잠깐 해가지고 아 또 아나운서가 나와가지고
지금 박보영님이 얘기한 유모차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기존에는 그렇게 쓰였으나 이제 여성 중심의 육아에서 유아가 타는 차가 본래 목적이기 때문에 유아차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제 좀 써야 할 것입니다. 예. 예, 성평등을 지켜갈 첫 단계 같은 것입니다. 이러면서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을 아시나요? 하면서 이런 거를 중간에 어떤 장면으로 쓰던가 아니면 유재석님이 잠깐 보영아 그 유모차라는 표현은 좀 문제가 있어 유아차로 좀 우리 바꾸는 게 어떨까 내가 어디서 보니까 말이야 유모차는 모친 그 모자가 이제 엄마 그 모자잖아 그래서 사실 유모차는 이제 애들이 타기 때문에 유아차로 바꾸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점점 변화되는 그런 그 시기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유아차를 쓰자 라든지 뭐 그렇게 하면은 이해를 하겠어 근데 좀 뭔가 방식이 좀 억지 같아 그러니까 이거를 좀 사람들이 열받지 않고 좀 꼴받지 않게 이런 사상을 전파시키려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유아차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러는 의도를 가지고 좀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하지 않게끔 뜻을 내비추는 게 어떨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 입장에선 꼴받아 아니 셋 다 조세호도 유재석도 박보영도 유모차라고 입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가 그렇게 들었는데 왜 이걸 굳이 유아차라고 표기를 하지? 내 귀가 잘못됐나? 그럴 수 있는 거지 반발심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고 방식인 것 같아. 근데 말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크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저런 것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나 봐. 그게 이제 성평등으로 향하는 이제 지름길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겠지. 성평등을 하려면 성평등이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완전 밑 지반부터 깨부수듯이 뭔가 인테리어를 한다고 치면 이제 다 깨부수잖아 싹 다 철거를 하잖아 기존 거를 철거하고 밑 지반부터 이렇게 다져가잖아 남자는 없을까? 근데 거부감을 느끼는 건 이제 남자들이 좀 많이 있지 예. 내가 근데 또 이렇게 꼭 얘기하니까 마치 중립적인 척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교묘하게 이런 것들이 그래도 이루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뭔가 선동하는 것처럼 느껴진 사람도 있겠다. 그치? 그쵸? 약간 이 새끼 뭐야? 왜 똑똑한 척해? 아 기존에 쓰던 거 쓰면 되지. 솔직히 유모차에 누가 성평등을 느껴? 아니, 성차별성을 느껴. 그치? 나는 이제 소신발언하자면 솔직히 노상관인데 나주에 가서 유모차가 났으면 나락가는 날 올지도 몰라서 그런 것 같아.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법한 일이기도 해. 근데 다만 방식이 너무 구려, 좆구려. 방식이 구려. 내가 하고 싶은 말 딱 그거야. 방식이 좀 구리다. 끝. 거부감이 있을 수밖에 없지. 자궁을 자궁이라고 부르는데 막 포궁이라고 부르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
또 부모를 갖다가 이제 모부라고 부르고 일부러 어거지로 이양 물고 그렇게 한 사람들 있잖아. 정작 유무차라고 발언한 유재석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자막으로 저러니까 더 거부감 듬. 그러니까 내가 말한 방식이 그거야. 방식이 잘못됐다는 게. 남우주연상, 여우주연상, 그러니까 남녀도 이제 여남으로 바꿔서 하는 거. 근데 그거 그렇게 하라고 해 그냥. 항상 왜 남녀? 왜 남녀일까? 왜 남이 앞으로 갈까? 왜 이게 남성 우월주의인가? 왜 남녀지? 여남으로 바꾸면 안 되냐? 여남으로 하지 뭐. 여남으로 해. 유치해. 솔직한 말로. 여남으로 하건 남녀로 하건 사실 우린 크게 중요한 게 아니긴 해. 대한민국 족바 같다 그러는데. 아니 근데 사실 남자들이 좀 목소리를 그 내고 그랬으면은 모를 텐데 내가 좀 팀키라는 그런 발언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대남 미친 새끼들은 안 돼. 이대남 이 미친 새끼들은 안 돼. 역대 최악의 세대야. 그 팩트잖아. 아니 뭐 광화문에 모여서 뭐 하기를 해. 목소리를 드높여서 하나로 뭉치고 중심으로 모여서 뭔가 연대를 해 뭐래. 나 살기 바쁜 게 사실 인간 마음이고. 근데 그보다도 뭔가 자기가 가진 성별에 의해서 좀 차별을 느끼는 사람들은 확실히 여자 쪽이 많은데. 어떡하냐. 사실 나조차도 귀찮아. 남자들은 참여받는 거 없어서 목소리 안 내는 줄 아냐. 그냥 이 정도면 뭐 그런. 들어봐. 우리가 귀찮은 동안 많은 것들이 변화하고 있고 많이 변했고 앞으로 더 많이 변할 거야. 그러니까 유모차 유아차 이런 거는 그냥 하나의 아주 먼지 같은 그런 변화야. 앞으로 많은 것들이 더 바뀌고 많은 것들이 좀 뭔가 기존이랑 바뀌어갖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점점 바뀌어갈 수밖에 없을 거야. 우리의 사상도 우리가 느끼는 그런 모든 것들이 많이 바뀔 거야. 이미 많이 바뀌었고 근데 그 시대의 흐름을 거슬 수는 없을 것 같아. 답이 없어. 답이 없어. 아니 코트야 네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난 아니야. 나는 계속 내 어떤 남성성을 유지하면서 난 나만이 가지고 있는 나의 사상으로 이렇게 맞설 거야 하는데 산속에 들어가서 살아. 어쩔 수 없어. 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는 어떻게 거슬 수가 없는 것 같아. 산에 들어가서 살아. 자연인이 돼버려. 답이 없어. 답이 없는 것 같아.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진짜 많이 변했다. 그럼 오슈의 남자는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제목 영상 봐봐. 아까 그 이대남 이렇게 말로 하지만 역대 최악의 세대라고 하는데 사실 그것도 아니긴 해. 왜냐면
아니 씨발 살기가 점점 더 고달파지고 힘들어지고 또 여러 요인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부딪히고 또 꿈도 미래도 희망도 없고 어떤 특출난 능력이 없으면 점점 도태될 수밖에 없고 예전에 비해서 더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거기다가 대한민국에서 점점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슬슬 우리는 부양해야 되는 그런 정말 앞으로 시대가 더 흐르면 더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게 지표로 이미 딱 나왔는데 왜 이들 보고 역대 최악의 세대라고 하겠어? 그걸 바꿀 수가 없어. 그리고 무력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대남은 사실 이대남 미친 새끼들이라고 내가 얘기 뭐 요즘 밈처럼 쓰이는 말이라 사실 그렇게 했지. 뭐 이대남이 뭘 잘못했어? 그냥 시대가 이렇게 된 거지. 그저 롤만 하는 새끼들이랑 노답이라고. 솔직히 리은 유모건 노모건 간에 좋토 일도 신경 안 쓰이는데 형이 좀 오버하는 것 같아. 오늘 뭐 팽이한테 5자리 받기로 했어? 그런 식으로 뭔가 나를 약간 무슨 좀 갑자기 뭐 적색분자처럼 나를 이렇게 속아내려는 식으로 그렇게 나한테 그 적대시하는 그런 발언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다른 시선으로 보는 거지. 각자 이제 보는 시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왜 나를 갑자기 무슨 그런 식으로 몰아가. 근데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내가 방송을 통해서 뭔가 갈드컵을 열려고 하는 건 절대 아니야. 근데 기왕 지금 뭐 네이버 메인에도 걸린 뉴스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그냥 가감없이 내 방송이니까 내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무력감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런 무기력할 수밖에 없는 거는 지금 대한민국에선 남자의 어떤 참된 리더 참된 리더를 할 사람도 없고 그럴 리더격인 사람이 나는 사실 지금 없다고 봐. 그러니까 뭔가 대가리가 있어야 그 주축을 통해서 움직일 거 아니야. 지금 뭐 이런 얘기했을 때 리더? 신남성년대?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그거 자체로도 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지. 리더가 있고 그 리더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어떤 연대나 주축이 있어야 그래도 솔직히 유모차는 형 의견에 동의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형은 불꽃팬이 언니들이랑 싸우던 머신 아가리 닥쳐. 그 완전 무결한 사람이 돼야 돼. 그러니까 이게 왕관을 짊어지려면 페미 쪽의 어떤 그런 그 인물들을 봐봐. 과거를 파보면 다 문제가 있어. 과거에 뭐 먹튀 사건 뭐 별별 사건들이 다 꼬리표처럼 줄줄 따라다니는 무결한 인간도 아닌 좀 결함이 많은 그런 인간들도 그런 여자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면은 사실 좀 따라줘. 여자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편이야. 근데 남자들의 리더가 되려는 사람은 굉장히 무결해야 돼. 진짜 살아온 과정 자체가 너무나도 그 결함이 없이 쭉 흘러간 그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서사가 남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그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돌아가셨던 그 저 누구냐? 남성연대 그 대표? 성재기 대표님? 그런 정도의 전투력과 그런 정도의 어떤 그 내공을 갖추고 있지만 그 내공을 갖추고 있고 목소리도 내지만 그런 사람이 또 무결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어렵겠어. 남자의 리더가 되려면 남자의 리더가 되려면 그만큼 어렵고
무게감이 커. 누가 대한민국에서 남자의 리더를 할 수 있겠어? 어? 누가 남자를 이끌 수 있겠어? 결론은 구조적으로 좀 달라. 여자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리더라기보다는 여자들은 그게 있어. 각지 각 곳에서 각 분야에서 별별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목소리를 낸단 말이야. 지금 핑계고 채널의 저 편집자 같은 경우도 굳이 유재석, 박보영, 조세호 세 명 다 유모차, 유모차, 유모차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유아차로 바꿔서 이악 물고 기싸움 하듯이 마치 유아차 이렇게 해가지고 자막을 입력해가지고 결국 영상을 내보냈는데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됐으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더 좋아할 거야. 그쪽에서는 봐봐라 이게 얼마나 이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냐, 이게 이거 자체만으로도 확대 해석에서 그들은 이 확대 해석에서 그들이 딱 봤을 때는 이것만 봐도 얼마나 이 사회가 잘못됐냐. 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데 별로 크게 거부감이 없지만 저들을 봐라. 이 유모차를 유아차로 바꾸려고 하는 이 단어 하나 바꾸려고 하는 것마저도 저들은 저렇게 갈갈이 날뛰지 않느냐.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는 거를 저들은 외부적인 그런 막 논란, 막 기사에 올라가고 사람들이 댓글 막 악플 달고 이런 거 보면서 오히려 즐길 것 같아.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뭐 남성 중심적이냐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즐길 거야 아마. 그러면서 이제 핑계고 채널을 내부에 있는 그런 안 좋은 여론이나 댓글들 이제 막아버리려고 다 그런 것들 필터링하고 또 거기다 이제 좋은 댓글들 다는 운동들을 하고 다 그렇게 하나가 돼서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남자들이 어떻게 저거를 대응을 하고 남자들이 어떻게 저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겠냐고. 당장 리더도 없는데 리더격인 사람도 없고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내 입장은 뭐냐면 이렇게 변화되는 것에 있어서 분노할 필요도 없고 그냥 받아들이자는 거야. 나는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받아들이자 이게 좀 너무 무기력의 끝인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방식이. 근데 나는 이제 결과값을 도출해낸다면 결국은 우리는 아무 뭐 뭘 할 수 없을 것 같아.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저런 변화들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 대한민국에 살아가려면. 왜냐면 내가 뭘 할 수도 없고 뭘 하려는 자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마치 폐잔병 마냥 사실 저런 것들은 내 주된 관심 분야도 아닐 뿐더러 결국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어디 인터넷에서 여자 욕하고 싶지도 않고 그런 것 같아. 여러분들이야 뭐 지금 채팅창에서 막 갈갈이 날뛰지만 여기서나 그냥 그런 얘기하지 뭐 어디서 여러분들이 뭘 할 수 있어. 이준석 내년에 신당 나오잖아 준수기 까닭이다. 뭘 할 수 있냐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냐고. 저는 솔직히 갈등 조성하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봄. 그 결론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남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리더가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가치와 그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상들, 우리들만이 또 가지고 있는 그런 남녀 평등에 대한 그런 사상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런 리더가 나타날 때까지 난 좀 기다리는 게 맞는 것 같아, 나는. 내가 그게 내가 윤태훈이 그런 리더라고? 아니야. 여러분들이 장난으로라도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그런 리더는 성별적 특성도 있는 것 같은 페미는 비정상인데 페미랑 같은 급에 활용되려면 생계를 버려야 함. 자. 그 남자들을 대변하는 리더의 품격. 일단 40대 탈락. 일단 40대는 안 돼. 절대 안 돼. 2030이 적절. 그리고 무결해야 해. 존나 중요해. 이 시대에 참된 남자 리더는 뜯길 만한 뜯길 만한 뭐가 없어야 된다 그래야 되지? 결함 자체가 없어야. 왜냐? 뭐라도 뜯길 결함이 존재하면 리더가 되기도 전에 서로 분열해. 이게 남자 특이야. 왜 그러냐? 남성 호르몬 때문에. 이게 남성 호르몬 때문에 분열할 수밖에 없어. 누구는 아, 저 사람 참 멋있다라고 하지만 누구는 병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마치 신남성년대 그 대표 같은. 그지? 그만큼 뜻을 모으기 힘들어. 까딱하면 양쪽에게 물어뜯겨. 일단 2번이 제일 어려워. 2번은 의미 없는 게 정치판에서는 권력으로 누명씌우자는 의미가 없음. 그 정치판의 권력마저도 비껴갈 수 있는 무결한 사람이어야 해. 그런 사람이 과연 존재할까? 그냥 남자의 예수가 필요해. 그래야 이 변화, 이 이상한, 요상한 변화 속에서 남자들이 목소리를 높일 수 있어.
그리고 공격적인 성향을 잘 다스려야 해. 예. 이게 성재기 때도 그랬고, 너무 외부적인 시선으로 보면 제3자들은 점마 왜 빡쳤지? 점마에 빡쳤지? 하면서 약간 이상한 사람으로 봐. 그 성재기 대표 나왔던 예전에 그 케이블 프로였나? 거기 무슨 저 박미선님도 있었던 것 같고, 아무튼 뭐 종편 같은 채널이었는데 거기서 성재기 대표가 얘기할 때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약간 비아냥거려, 비웃고 말만 했는데, 말을 할 때 되게 강한 어조로 목소리를 되게 엄근진 모드로 얘기하는데 다 이상한 사람, 다 조롱함. 이게 현실이야. 아주 말을 유순하게 해야 돼. 그게 어려운 거지. 아니야. 내가 보기엔 이준석도 좀 엄근진이야. 최근에 대통령 녹취록 터져서 다 밝혀졌잖아. 지금 엄청 떠오르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 없어. 안 나와. 여자는 리더가 없어. 이게 웃긴 게 여자는 리더가 없어. 그게 존나 무서운 거야. 왜냐면은 진짜 여러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니까 너나 할 거 없이. 그게 하나의 운동이잖아. 여자는 다 리더야. 진짜. 그게 뭔가 쩐다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무서워. 무섭다는 거야.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근데 그래서 무서운 것 같아. 여자 세 명이 모이면 접시가 깨진다는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좀 북어는 3일 만에, 북어랑 여자는 3일에 한 번씩 패야 된다. 뭐 암탉이 뭐 울면은 암탉이 뭐 담장 뭐 그런 거 있지 않냐? 뭐 있었지?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굴비. 굴비 뭐라고? 굴비 뭐 있지 않은데. 굴비가 있나? 굴비 관련된 그런 건 없는데. 아, 이제 솔직하게 말하자면 지금 채팅창에서 조상들의 지혜, 참된 조상님들의 지혜다, 과학임 이러는데
고작 이런 채팅을 보려고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 내 얘기 끝까지 들어야 돼. 솔직히 그건 조상들이 병신이었음. 까놓고 얘기하자면 조상들이 병신이었어. 조상들이 병신 같은 소리를 한 거야. 아니 잘 생각해봐. 조상들이 병신 같은 소리를 한 거야. 좋은 선조들의 지혜, 좋은 그 얘기도 있는데 한국이 일본이 예전에 겪는 것 때 그대로 가고 있다는데 일본은 태미 결국 만한 태미가 흥하면 여자한테 좋을 게 없음. 그 당시에 흐르는 사회적인 어떤 뭐 분위기나 뭐 이렇게 좀 그런 사상들이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얘기 당연히 했겠지. 근데 그런 게 조상의 지혜는 아니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니까. 지금 나한테 물음표를 던진 사람들은 그럼 딱 얘기할게. 밖에 나가서 밖에 나가서 여자랑 뭐 북어는 3회를 한 번씩 접해야 된다. 그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있어? 그리고 그렇게 남성성을 막 드러내면서 살아가고 있어? 물어볼게. 채팅창에서 그 물음표 한 사람들한테. 아니 아무리 그래도 조상한테 병신이라고 한 건 좀 아니지 않냐? 조상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너무 좀 크게 어떻게 보면은 아니 정말 말 그대로 여성 차별하고 여성을 억압하고 여성을 핍박하고 여성을 학대하고 여성으로 태어났을 뿐인데 아주 일생이 너무나도 그 억울하고 그랬던 그런 행동은 다 조상들이 다 한 건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책임을 우리가 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 애초에 시작점이 그런 게 아니었으면 뭐 그나마 좀 옛날에 남녀 평등한 좀 시절이었고 그랬으면은 이렇게까지 여자들이 열받지 않았을 것 같기도 해. 존나 웃기긴 해. 어떻게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정말 큰 피해, 큰 어떤 그 갈등, 차별 이거는 우리 윗세대들이 당했던 건데 지금 와서 이제 젊은 여자들이 좀 이렇게 엄청 고통받은 것 마냥 그 목소리 이제 그 이제 엄마 세대, 할머니 세대의 목소리를 그 지금 젊은 여자들이 대신 내주고 있는 건가? 자기들이 당한 건 아니잖아 어쨌건.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대물림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도 있고 또 다르게 또 이제 해석하자면은 역사를 뭐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을 또 거기다 대입시켜 보면은 내가 당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같은 여자로서 어찌됐건 공감대 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한다고 치면 마치 내가 당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왜 그걸 잊을 수 있겠는가? 지금부터라도 바꿔 나가야 된다. 이런 조그만 단어 하나를 유모차에서 유아차로 바꾸는 것처럼 이런 조그만 단어 하나에서부터 차근차근히 이렇게 밟아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다 라고 여자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뭐 딱히 할 말은 없어.
근데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서만 흐르는 기류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 거야. 솔직히 알지 여러분들. 나 엊그저께 비단 내가 그냥 좋아하는 게임 스파이더맨 2를 하면서도 그 게이 학생들 게, 그 저 마일즈 모랄레스가 고등학생 맞냐? 네. 그치? 고등학생인걸? 어 대학교 들어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었었던 것 같아. 거의 뭐 이제 그 고등학교 저기였는데 이제 그 학교 내부에서 교내 행사 이런 거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게이 친구 교내 학생이 게이야. 마일즈 모랄레스한테 부탁을 해. 내가 지금 썸 타고 있고 데이트도 하고 이러고 있는 내 남자친구가 있는데 같이 동거하고 싶다. 그래서 동거를 하자는 의미의 어떤 이벤트를 내가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좀 이제 스파이더맨인 네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겠냐. 그래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도 플레이하면서도 아 물론 그 미션 걸으면 돼. 근데 그 미션을 걸렀을 때 그 미션을 클리어하면은 주는 보상도 줘야지. 미션을 클리어하고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은 그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택지가 그 미션을 거부하는 선택지만이 아니라 그 미션을 거부하는 대신에 그 미션을 클리어한 조건과 같은 어떤 보상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좀 동성애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있는 사람은 손해본 듯한 느낌이라는 거지. 이런 거에서 아주 좀 불쾌하다는 거야. 비단 내가 좋아하는 그 게임 프랜차이즈도 결국은 PC 요소라는 게 들어가서 내가 하면서도 아 씨발 이거 이 게이 학생들을 위해서 내가 왜 스파이더맨인 내가 왜 얘네들을 도와줘야 되는 거지? 그것도 그냥 단순한 개인과 개인의 그 관계에 있어서 이거는 그 둘의 어떤 그 사랑을 이벤트를 도와주기 위해서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어야 돼 하면서 약간 의문이 생기더라고 나도. 근데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플레이하는 이 게임 하나의 이 프랜차이즈에다가도 이 동성애 요소를 집어넣었는데 그러니까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 우리가 있는 거야. 그 과도기에 이제 나중에 안정기가 들어서겠지?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는. 미국은 PC 사상 너무 받아들여서 자기 성별을 31개나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잖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야. 그 페미 저 좀 열풍이라고 해야 되나? 그 물결이 우리나라뿐만 아니야. 전 세계적으로 다 그래. 그래서 PC 사상에 주입이 돼 있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캔슬 컬처라고 들어봤어. 그 사람을 지워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 유아인이 뭐 대마초하고 마약했잖아. 그럼 그 사람을 그 분야에서 그냥 그 업계에서 퇴출시키고 아예 그냥 사람들이 그냥 그 거부하는 캔슬 컬처라고 하잖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 지금 이미 이 미국에서는. 그래서 내가 이런 거에 대한 거부감이 좀 동성애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고 물론 존중은 하지만 내가 싫은 거야. 존중하는 거랑 내가 싫은 거랑은 조금 다른 거야. 그냥 그들의 사상이라든지 그들의 어떤 그런 것들은 좀 다양성은 존중은 하지만 나는 싫다 이거야. 근데 싫다라는 표현도 못하게 하고 나는 동성애를 지향하진 않아요. 라고 얘기해야 돼. 난 그러니까 내가 싫다라는 표현보다도 존중하지만 전 그 성향은 아니에요 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전 세계가 그냥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 그런 그 거야. 말 조금 잘못하면 거기도 그냥 물고 늘어지면서 캔슬컬처 시켜갖고 그냥 업계에서 퇴출시켜버려. 그래서 그 업계에서 퇴출당한 사람들 왜 마치 래퍼 산이 있잖아. 근데 그건 좀 족박은 소리인 게 애시당초의 페미의 근본인 미국의 페미들은
아니야, 지금 당신에게 얘기하라고 발언권 있지 않습니다. 닥치세요. 제 얘기 듣고 조금 조용해졌을 때 전자뇌를 쓰세요. 예. 왜냐면 나는 이제 말하는 쪽으로 지금 내 뇌가 말하는 쪽으로 지금 발휘를 하고 있거든요, 기능을. 근데 들으면서 그거에 대해서 또 이해하고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또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뇌가 아니야. 나는 과부하가 돼. 그러면은 내가 코어가 듀얼 코어가 아니라 싱글 코어라서, 예, 구시대 구식 컴퓨터라서 어쩔 수 없어요, 제 뇌가. 그래서 좀 조금 잠잠해지고 조용해졌을 때 그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예 안 듣겠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뭐 래퍼 산이 마냥, 그러니까 래퍼 산이도 결국은 싸워서 무슨 결과를 만들어냈죠? 예, 거의 완전 캔슬 컬처 당했잖아. 기획사에서 쫓겨나고, 뭐 유튜브로 잠깐 흥하고 남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것 같은, 어떤 리더까지는 아니겠지만 남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것 같은 느낌처럼 갔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냐고. 예.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 자체를 되게 경계하면서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아니 그래서 산이 사례를 얘기하면서 남자들은 답이 없다, 남자들은 싸워도 아무런 소득도 없고 이득도 없고 결국은 다칠 수밖에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냥 뭐 받아들여라 이거야? 어? 뭐 무기력하게 받아들여야만 되는 이야기야? 지금 네가 하는 얘기가 뭐야?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입 닥치고 조용히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그 스탠스가 가장 맞는 것 같아. 예. 입 닫고 조용히 살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아무리 내가 그 이런 거를, 나도 이제 커뮤니티를 많이 보니까 결국 내 생각은, 나도 가끔씩 막 그 분노도 하고 나도 열받고 그럴 때 많았는데 결국은 살아보니까 그냥 입 닫고 지내는 게 맞다. 예. 왜냐면 내가 어떤 피해를 받은 게 아니면, 내 일이 아니면 결국 어쩔 수 없다, 그런 것 같아. 사실 다들 그러고 있잖아. 아, 하나 물어볼게. 여러분 무슨 변화를 그러면은 꾀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어떤 불합리한 거에 분노를 느껴, 그 분노를 느껴서 그 분노를 표출해서 그 분노가 표출됨으로 인해서 바뀔 수 있다면 분노를 표출하는 게 맞지. 근데 분노를 표출하는데 그 듣는 대상도 없고 주목도 안 해주고 뭐 가끔은 조롱도 당하고, 바꿀 수가 없다. 그러면은 이 나랑 같은 사람들을 찾아야 되잖아. 내가 힘이 약하면 모여서 하나의 목소리를 내야 돼. 근데 이게 연대가 될까? 연대가 될까? 나도 남자지만 중립적으로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정말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것 같아. 지금 현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현실. 그냥 운석 처맞고 지구 썩종하자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지 인생 처망해서 전쟁 나길 좋아하고 좀비 사태 일어났으면 좋겠고 뭐 지구가 운석 처맞아가지고 온 인류가 리셋되는 그런 거를 꿈꾸는 사람들이야. 지 인생 처망했으니까 남들도 망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어떻게 보면 진짜 그 사상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인 것 같아.
그거 마치 재밌을 것 같다고 히득거리는 뭔가 그런 느끼는 게 성인... 잠깐만 나 얘기 안 끝났어. 그래서 그런 사상 그런 생각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 나는 그 생각 자체가 뭔가 약간 남들도 존망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심리 아니야? 어 열심히 살아온 사람은 뭐야? 가끔씩 그런 사람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좀비 사태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 뭐 아니 그냥 그런 상상은 괜찮아. 영화 같은 거 보고 나서 아 만약 나에게 이런 일이 있다면 뭔가 그런 어떤 그 망상 그냥 망상 놀이 이런 거는 뭐 그냥 누구나 할 법할 그런 생각이잖아. 그런 거는 괜찮다고 봐.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진짜로 뭔가 리셋됐으면 좋겠고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고 뭔가 뉴스 같은 거 보는데 북한이 막 도발을 해갖고 막 미사일을 날린다 날린다 만다 이제 진 뭐 우리나라 어 우리나라 지금 뭐 진돗개 하나 발령 뭐 이러면서 지금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그 순간에 속으로 아 씨발 제발 미사일 날려라 제발 전쟁 나라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좀 사상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지가 족같이 살았으니까 남들도 족되길 바라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을 실천하는 애들이 이제 몇 달 전에 이제 정말 일어나서는 안 되는 그런 칼지 사건들 그 걔네들이 약간 그런 거지. 어, 사회의 어떤 분란을 야기시키는 자들 어, 음침한 애들 어. 너무 확대해서 가는 거 아니야? 솔직히 재밌을 것 같잖아. 내가 지금까지 지금 쳇바퀴 돌면서 살아온 이 몇십 년의 세월이 너무 지겨워. 뭔가 다른 변화가 필요해. 그러면 너는 게임을 하면 돼. 그러면 너는 워킹데드가 됐건 뭐가 됐건 그런 물에 심취해서 좀비 영화를 보고 그 좀비 게임을 하고 생존 게임을 해. 그런 그 너만의 어떤 사상 너만이 그 그런 너의 자아 실현의 그거는 그냥 가상에서 이루길 바래. 현실로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한다는 거는 너무 현실을 열심히 사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그 말은 너무 피해가 너무 무례한 것 같아. 어 그치? 열심히 산 사람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너의 그 바람이 불쾌할 수밖에 없는 거야. 뭔가 그 유모차, 유아차 이거 얘기하다 이렇게까지 너무 길게 와버렸는데 한 번쯤 생각해볼 법한 이야기들인 것 같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뭐 아까운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래요. 결론은 뭐냐면은 뭐 이런 무력감과 무기력에 대해서는 모두가 공감할 수밖에 없는 시기에 접어들지 않았나. 내가 분노하고 화내봤자 뭐 남자들은 뭉칠 수 없다는 걸 서로 이제 알 것이고 뭉치려면 뭔가 리더가 있어야 되는데 대한민국의 남자를 대변할 수 있는 리더는 현실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 상상 속의 유니콘 같은 인물이야. 어. 살아온 과정이 너무나도 무결한 사람. 그리고 어디 나가서도 꿀리지 않을 정도의 스펙을 소유하고 있으며 어. 그리고 정말 인간으로서 정말 힘든 자격 요건 중에 하나인데 컴플렉스가 없어야 돼. 그래서 그 무결한 사람을 그만큼 찾는 것 같아. 컴플렉스가 전혀 없어야 돼. 어,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남녀노소 누구나 어떤 트라우마나 컴플렉스가 있거든. 인간의 심리가 그 컴플렉스를 건들면 어 요즘 그런 말이 유행이잖아. 긁님 긁혔냐고. 긁 그러잖아. 긁힐 수밖에 없는 건데 멘탈 자체도 긁힐 수가 없는 그런 그러면서 뭔가 어디 가서든 여유롭고
그런 모습처럼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지 예수. 남자의 예수가 필요해. 없어. 없지. 제 생각에 동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손 놓고 이렇게 기분 나쁜 일들, 내가 분노가 쌓이는 일들에 대해서 그냥 화를 시키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냐, 분노를 표출할 데가 없냐. 그 분노를 표출하면서 내가 얻어지는 게 뭐냐고. 배설 욕구? 배설? 똥이 존나 마려운데 똥 팍 싸고 나면 그 시원함? 잠깐 일시적일 뿐이야. 세상은 안 바뀌어. 저는 그거야. 나한테 피해만 안 가면, 내가 뭔가 피해가 간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내 일이 돼버리면 존나 열받는 거지. 근데 그때 되면 내가 피해를 받았을 때 누가 날 위해서 목소리를 높여줄 수 있을까? 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나를 대변하기 위해서 내가 잘 살아야 돼. 내가 어디 가서 억울한 일 당하면 안 되니까 항상 경계하고 항상 억울한 일이 있지 않게끔 그렇게 살아야 돼. 철저하게 대비하고. 왜 좀비 아포칼립스 세상에서도 꼭 그런 캐릭터 있잖아. 클리셰지만 그 되게 집착하고 뭔가 병같이 그 뭐라 그러지?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마을에 혼자서 식량 존나 잘 쌓아놓고 잘 대비해놓고 사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 아포칼립스 세상인데 너무 막 힘든 그 주인공 막 여기 시달리고 저기 시달리고 막 다치고 막 죽을 것 같은 막 온갖 개고생 다한 그 주인공을 보고 발견해갖고 잠깐 이렇게 호의를 베푸는 자들. 그 사람이 해놓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 뭐 누구라고 꼭 얘기할 순 없는데, 아 왜 영화 보면 있잖아. 영화나 그런 거 보면은 좀비 아포칼립스가 된 지 꽤나 오래됐어. 꽤나 오래됐는데 너무 대비책이 잘 돼 있어. 막 여기다가는 막 트랩 설치해 놓고 저기다가 막 화염병 트랩 설치해 놓고 그냥 너무나도 자기의 그 생존 욕구가 잘 드러나는 그런 많은 장치들을 해 놓고 식량도 막 쌓아 놓고 혼자서 너무 잘 살아가. 생존력이 좋대. 그런 캐릭터들 한 명씩 나오잖아. 그런 마인드로 살아야 된다 라는 거야. 그런 사람들 특징 보면은 이제 누구한테 영향 안 받고 좀 되게 독립적이잖아. 마인드가 딱 보면은 그 말이야.
아포칼립스 얘기하니까 좀 또 신났네. 찐따들 채팅창 찐따들 또 신나버렸네. 와, 근데 뭔가 하나의 주제에서 카테고리가 계속 생겨갖고 얘기를 되게 오래 했는데 그게 끝나고 나니까 한 두 시간을 떠든 것 같아. 하나의 주제로 미친 것 같다 나도. 배 안 고픔. 배 아까 낮에 밥 먹었어 갖고. 전자녀가 중간 중간에 좀 있었는데 미안합니다. 예. 아 근데 나는 이렇게 뭔가 남녀간의 그 갈드컵 여는 걸 존나 싫어해갖고 지겨워가지고 난 사실 원래 이런 거 얘기 안 하는데 근데 나는 유모차는 유아차로 바뀌는 게 맞다고 봐. 유순하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말고. 님처럼 부유한 남자들은 페미들 신경을 안 쓰는데 꼭 가난한 남자들이 페미를 욕한다 그러는데 그 페미를 욕하는 사람들이 문제는 아니고요. 그 저도 페미 싫어해요. 예. 네. 많이 있는 사람들은 비단 페미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에 있어서 과몰입하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 내가 이럴 게 많기 때문이에요. 그걸 굳이 뭐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재산이 없는 사람 이렇게 갈라칠 필요가 없어요. 사실 그거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슈슈. 저거는 이제 아주 하급어그로. 나도 별로 크게 저 사람이 하는 말 채팅이 딱 그렇게 크게 나한테 영향을 주진 않으니까. 나도 페미 싫어해. 페미 싫어하고. 그런데 이제 그냥 그런 거에 이제 좀 이골이 나버렸다. 근데 제가 제일 소름 돋는 건 코트성님이 배가 안 고프다는 거예요. 배가 안 고파요. 아까 많이 먹었어. 그러니까 남녀 갈등이 지겨워. 씨발. 맞아. 내 말이 그 말이야. 남녀 갈등 너무 지겹고 이제 그냥 좀 질리는 맛이야. 굉장히 질리는 맛이야. 염증이 난다.
뭐 이런 거지. 아, 속이 안 좋네. 아니, 약간 좀 소화. 소화가 좀 잘 안 된 것 같은 느낌. 소화제 없나? 소화제 있을 거예요. 소화제 좀 주 있어. 갤인데 갤. 나는 배아재 같은 거 얘기하는 건데. 없어요 배아재. 어. 가스 활용성이 될까요 그냥? 그 소화제 아니겠어? 아니 가스 활용소에서 진짜 가스 활용소 줬어야 되는 거 아님? 아니야 이건 진짜. 이걸 주는 게 맞아요. 가스 설명서를 주는 게 맞아요. 아니 소화 불량 적혀 있잖아요 거기에. 이거 또 제 잘못이에요. 주세요 그럼. 이 약을 맞는. 아니 야 감기 걸렸다. 그러면은 어? 감기 걸렸을 때 누가 타이레놀 찾니? 약이 가지고 있는 성분 중에 아주 미비하게 한 10%나 될까 말까한 그냥 주 목적이 아닌 그런 성분의 약을 주면 어떡하냐? 맞아 아니야 여러분들? 예? 타이레놀 진통제죠. 여러분이 갈굼 당하기 싫으면 닥치고 계세요. 예. 체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조금 약간 소화불량?